안녕하세요, 유도현입니다. 우선 저희 맵스가 처음으로 음악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이름은 맵스케어입니다. 뭐 아티스트의 장르나 음악의 장르 이런 거 전혀 없이 아티스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모신 분들이 이번에 정규 앨범을 앞두고 있는 빅어님, 빅어님하고 그 앨범의 스타라는 곡으로 피처링해 주신 구피님 모셨습니다. 이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름이 왜 빅원이에요? 제가 유추하기로는 최자 같은 이름이 아닐까? 최자보다 약간 더 큰 이름이잖아 이거는. 빅원. 아 뭐 부정은 안 할게요. 사실 그렇게 해서 지은 이름은 아니고 제가 본명이 김대일이에요. 아. 큰대 하나 일자를 쓰는데 옛날에 그 댄스 배틀 나갈 때였는데 그때 막 닉네임 쓰라는 거야. 나 닉네임 없는데? 그러다가 영어로 써 이랬는데 D-A-E-I-L로 써야 되는데 내가 영어로 써 이 말이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그럼 나 데일이니까 빅원이겠다. 되게 심플하게 잘 생각했다. 형이 생각하기에 더 꽂힌다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인대요, 그 말이. 뭐 최자는 뭐 여기에 갖다 댈 게 아니네 그러면. 아니 뭐 긴 말 안 할게요. 구피는 저는 진짜 설명할 그게 없어요. 그냥 너무 그냥 근데 네가 약간 구피같이 생겼어.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디즈니 구피가 생각이 나고 잘 어울리는 그렇게 너무 잘 어울려. 머리 맨날 만지고 싶어 구피. 감사합니다. 두 사람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우리 어떻게 알게 됐지? 내가 봤을 때 클럽이야. 클럽에서 술 먹다가 같이 놀고 진짜 어느 순간 알고 있었어요. 좋습니다. 이번에 정규 앨범이 타이틀 세 곡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같이 했던 스타랑 하이파이브 티네이저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? 여전히 그대로. 여전히 그대로. 간단하게 설명?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는 그 옛날에 그 H.O.T 있잖아요. 아 예. H.O.T가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거든요. 자료하면 넣어드려야겠다. 네. 제가 그냥 완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아 스타가 돼보고 싶다 생각을 한 게 그 H.O.T 무대를 보고였던 것 같아요. 6살, 7살 때? 나도 저런 사람들 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으로 꿈꿨던 그 순간을 이제 노래 담고 싶어가지고 그 가사에도 보면은 너네들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내 어릴 적 꿈은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다. 약간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. 내 어렸을 때 꿈이 H.O.T였다. 근데 다 통일성 있네요. 뭐 스타 그리고 어릴 때 뭐 스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이름도 빅원. 그래서 스타가 하이파이브 티네이저 다음 트랙이거든요. 이거는 물론 제가 아직 스타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죠 저는.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내가 노래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그런 순간을 좀 노래로 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를 빛나게 봐주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별이 돼주겠다. 그리고 이번 정규 앨범 만들면서 작업하면서 그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빅원 씨가 제일 꽂혀있는 것 혹은 제일 괴롭혔던 게 뭐 있어요? 일단 그 정규 앨범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좀 저를 많이 괴롭혔었고 빅원으로 데뷔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첫 번째 정규예요. 나의 정수를 담아야 된다. 그래서 사실 막 좀 이리저리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, 정규 전에는. 근데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장르 뭐 팝펑크라든지 이런 사운드를 내가 이제 경험해보고 나서 그래 나는 아마 이 뮤지션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이 장르를 할 것 같다. 그럼 나 이 장르로 정규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정규 앨범 타이틀이 빅원 이스터 네임이거든요.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. 약간 실제로 나를 만났을 때 느끼는 기분이랑 내 앨범을 전체를 다 들었을 때 기분이랑 비슷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내 앨범을 다 들었을 때 마치 나를 한번 만난 것처럼.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알까? 32년 중에서는 지금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또 정규 앨범이라는 거를 발매하는 거에 도움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소리에서 뭔가 되게 확신에 차 있어요 지금? 요즘 좀 그래요. 요즘 희한하게 요즘 좀 괜찮아요. 아까도 최찬혁한테 안 꿀린다 그러고. 아, 그거는 뭐 그거는 약간 하드웨어인 거니까. 마음이랑 다르죠. 아,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음악보다도 먼저. 엄청 좋아하시죠. 그리고 그 팝펑크라는 장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익숙하면서도 생소한. 그렇죠. 팝펑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.
그 팝펑크라는 장르는 책처럼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,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에이브리 라빈. 그런 노래도 팝펑크고, 또 제가 최근에 리메이크했던 그 비밀번호 486도 윤하 씨 노래죠?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펑크 음악이 쉬운 멜로디와 더 예쁜 사운드로 이렇게 좀 정돈된 음악이 팝펑크라는 음악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런 거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애니 오프닝 이런 거에서도 팝펑크 많이 쓰이고. 하긴 예전에 뭐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네, 그런 장르기도 해요. 진짜 알았어요 구피도 이 팝펑크에 대한 장르 이런 거에 대해서. 사실 내가 왜 물었냐면은 구피는 이런 장르 구분이 아예 없을 것 같아. 그런 음악을 할 것 같아. 또 장르 얘기할 때 제일 복잡한 것 같아. 이러다가 근데 그래서 네 장르가 얼터너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얼터너티브라는 장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근데 사람들은 다 얼터너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얼터너티브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얼터너티브는 그냥 아무 때나 붙여도 돼. 맞아. 얼터너티브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자기가 그냥. 그러면은 어릴 때 펑크 문화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. 실제로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거친 펑크도 남아있어요? 있죠.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 저한테 어떤 일부분의 모습은 그런 게 있죠. 사실 펑크는 더 막 살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저는 좀 약간 사회적으로 좀 잘 살아보고 싶어하고 좀 이런 애여가지고 처음에 첫인상 오늘 처음 봤는데 봤을 때는 좀 까탈스럽나? 전혀 몰랐을 때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되게 친화적이어서 솔직히 아 그래서 약간 이런 좀 밝은 느낌의 음악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냥 뭔가 오랜만에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? 잘 안 들리던 밴드 사운드들이 들리니까 되게 음악이 되게 다채롭게 귀에 귀와 입과 코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 진짜. 코로 들어왔다. 코는 좀 오반가? 아니요 제일 잘 만든 노래 뭐예요? 본인이 생각했을 때? 이번 앨범이 진짜 저는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고. 어떤 곡? 저는 스타 진짜 좋아하고요. 하이파이브 팀에서도 좋아하고 제 앨범 마지막 트랙도 널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하고. 나 아까 이거 계속 우리 영상 찍는데 나도 아 더 잘 살아야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. 음악에 약간 그런 힘이 좀 있더라고. 나 어제까지 너무 짜증났거든요. 나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기분이 밝아지고 되게 좋아졌어 진짜. 그 두 분이서 평소에 자주 만나거나 뭐 전화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그래요? 우리는 만난다는 말고도 마주친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. 아 우연히 클럽에서? 술 먹다가 마주치고. 구피가 생각했을 때 스타라는 곡에서 제일 좋았던 어떤 가사 부분이라던가 혹은 뭐 어떤 부분이 있어요? 일단 가사 형이 설명한 것처럼 이제 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았고 스타 이 제목부터 너무 좋았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처음 딱 끌린 게 있었고.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? 본인이 딱 쓴 거 중에서. 널 위해 노래하는 건 되고 싶어 이제 너의 스타. 되게 예쁜 곡이에요 엄청. 그리고 저의 가장 예쁜 모습을 담은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쁜 곡이고 근데 그게 진짜 에너지가 크거든요. 뮤지션으로서 살아가면 무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를 받고 내가 그 에너지를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런 순간이 없으면 진짜 저는 음악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. 그리고 또 스타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에너지 있게 담아낸 곡 하나 한두 개 정도 더 소개해 줄 수 있어요?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정도의 어떤 에너지 분출이 있기 때문에 한 6번 트랙까지는 조금 예, 버티셔야 돼요. 거의 버텨야 될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에너지가 있는 편이거든요. 네.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이 정도 흥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. 왜 그동안 계속 억누르면서 살았을까? 그 제가 약간 우리 뮤지션들은 좀 로우키한 맛이 있잖아요. 아, 좀 그렇죠. 약간 그렇죠. 약간 이렇게 좀 말도 없고 좀 시크하고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. 근데 그게 없더라고.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또 나를 담고 싶으니까 이렇게 로우키하고 다 뺀다. 나 내 에너지를 보여주겠다. 갈 거면 그쪽으로 확 가겠다. 뮤지션 병 걸리고 아티스트 병 걸린 누군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할 수도 있죠. 근데 뭐 별 수 있나?
내가 이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멋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별 수 없는 거지. 나는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? 네 너의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지. 하지만 나는 마음에 든다. 내가 이런 거죠. 그리고 그 사적인 얘기인데 연애하거나 누군가 좋아할 때 많이 영감 받아요? 나는 많이 받는 것 같아. 저도 일단 없는 건 그건 진짜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제 앨범 중에 그 Love Emotion Blossom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. 8곡짜리 앨범 EP인데 그게 다 한 여자한테 쓴 거예요. 제가 제 마지막 연애 때 그게 심지어 허락을 받았어. 아 진짜? 그 Love Emotio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브릿지에 걔 목소리가 들어가. 그 같이 이렇게 셀피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음성을 넣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연락했지. 내가 앨범 만드는데 여기 넣고 싶다. 괜찮은데 나오기 전에 한 번만 앨범 들려봐줘. 내가 남자친구 그 다음 남자친구였다면 너무 끔찍한데? 알바요 뭐. 내 알바야 그거. 이제 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과거에 치중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. 뭐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? 최근에 구피 싱글 나왔거든요. 싱글 이번에 I Will Still In Love 이라고. 어떤 노래예요? 얼터너티브요. 저 일단 좀 정규 앨범을 좀 빨리 내고 싶고 이걸 내야 뭔가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내고는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이번에는 좀 많이 빚어서 낸다면은 다음 거부터는 잡히면 던지고 잡히면 던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가감없이 그냥 딱 만들어서 그때의 감성으로 딱 내버리고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.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. 나는 그러니까 음악하지 않는 입장에서 더 많이 듣고 싶거든요 사실. 솔직히 말하면 나 힙합 질렸고 못 듣게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제는. 이제 힙합 아티스트 오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씀. 나 오늘만 살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두 분 그러니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고. 저 정규 앨범 진짜 좀 많이 들어주세요. 제가 열심히 만들었고 돈도 존나 많이 쓰고 시간도 진짜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도 한 번씩 꼭 들어봐 주시고 제가 만든다면 많이 즐겨 주시고 네,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제 곧 나올 비건형 앨범에 또 저도 있으니 돈도 많이 썼다고 하고 꼭 들어봐 주시고 저도 이제 이번에는 노래랑 다음에 나올 노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. 예! 반갑습니다. 고생했어요. 오늘 고생했어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